특별한 운송수단이 없던 조선시대의 물화는 대부분 보부상에 의해 유통되었다. 일부 보부상들은 돈을 모아 당시 중개상인의 역할을 하던 객주를 세우기도 했다. 날 이기고 싶으면 말일세, 나보다 오래 살게. 오래오래 살면 되네. 그게 이기는 걸세. 세상 천지가 다 도적놈이야. 크게 훔치면 임금이 되고 작게 훔치면 도적놈이 돼. 돈은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고, 발이 없어도 달릴 수 있고,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이승의 유일한 물건이다. 이제 돈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가.